기회마다 그리고 날마다 계속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와드의 종교 신앙을 하시던 하버드 목사님 분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축제성이라고 했습니다. 축제. 기독교가 축제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celebration,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그 기적을 일어났죠. 예수님의 사역은 잔치집에서 시작하셨어요. 잔치집.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잔치에 오셨는데 이런 바로 잔치. 우리가 날마다 잔치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잔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다. 오늘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서는 효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효도주가 없으면 인생이 없다 이런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효도주가 떨어져요.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서는 효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그만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잔치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근데 잔치가 계속해야 돼요. 비밀이 뭘까? 자, 잔치를 위협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뿐 아니라 비단 헌당하는 오늘뿐 아니라 주일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축제가 계속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축제를 계속할까?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축제를 위협할 만한 문제들이 사고 계속 발생하고 축제를 계속했던 비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논리에 청함을 받았던 예수님이 초청받아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고백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기 마음에 초청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상관없어.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했지만 지금 내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 초청받아 오셔서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신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에 계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떠나신 저 강원도의 그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지저스에게라고 네. 거기에 계시던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생활 습관을 얘기해서 아침에 자기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론 우리처럼 성경 읽고 기도 교체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분의 독특한 습관 중에 하나는 성령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수첩을 꺼내서 자기 하루 일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10시에 내가 눈을 만나는 날 그때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내가 12시에 누가 하고 점심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2시에 내가 중요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지혜를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을 기억해. 내가 사역자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내 약점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그분을 초청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를 나는 진실로 이 교회 안에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축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세요. 어떤 교회 어린아이들이 그 야외 예배를 갔다고 해요. 신나게 한동일로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솔에 가진 전도사님 저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아이들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누가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기도하겠다. 대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들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빼놓지 마시고 예수님 빼놓지 마시고 성령님 빼놓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헌당시계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제를 계속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성전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옆으로 계셨어요. 예수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를 그분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게 기도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은행 찾아가고 저 은행 찾아가고 다 안 돼요. 할 수 없다. 기도 못 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뭐가 자 문제를 두드리고 즉시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보고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나라 있습니까? 문제가 많으셔서 원유철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기 때문에 부재하십니다. 문제 없는 나라 없어요. 문제 없는 직장 없어요.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옆에 사람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바로 기도예요. 그 열쇠. 기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문제를 아뢰면 그분이 문제의 주인이어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 새로운 성전이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축제하는 가정, 축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 우리의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세 번째, 뭐 세 번째? 이거만 하면 끝나요, 세 번째. 그러니까 순서가 길어요. 성교가 짧아요. 다른 모든 순서가 짧아요. 성교를 보면 짧게 하시는 주님을 축하합니다.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밀. 그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자, 예수께서 계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말이야. 이 사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알아듣지 않으셨습니다.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랬대. 하인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가는 석계가 있었는데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물을 채우라신지 아구까지 채우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포도주지. 포도주.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물을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요.
사람들이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채우라신지 아무까지 채우더라. 자, 8절 이제는 떠서 위원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물을.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주 기다리.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내기냐고 물내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다. 순종했다는 말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원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맛을 보니까 포도주에, 극상품의 포도주에 벌써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기적을 가져왔어요?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물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9절에 자, 이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는데 물도원 하인들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도원 하인들은 아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꾸고 읽고 싶어요. 순종한 하인들은 아니다. 순종한 하인들. 우리는 알지. 우리는 그냥 물만 부었어. 근데 그게 포도주라고? 그렇다면 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 랍비신 저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틀림없어. 물도원 하인들은 아니다. 누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알아요? 누가 이 기독교 신앙의 높이를 알아요? 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위대한 차원을 알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재직들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해온 사람. 순종한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기적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적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이 때문에 말씀의 네. 순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제자된 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반항을, 저항을 부추기지만 더 이상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도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도 순종을 학습하셨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끌어지는 앤드 워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한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평생 배우는 유일한 레슨, 단일한 레슨, 그것은 순종의 레슨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그대로 살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순종해야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할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고 작종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해봐요. 시작. 순종해야 할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고 작종이십니다. 진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 정말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더해집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오늘 하루만 축제가 아니라 주일마다 이 축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분밖에 남았습니다. 15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편중앙 신림교회가 아름다운 넓혀진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만 좋은 날입니다. 여기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축제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축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수고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건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이상으로 앞으로 건물에서 일어날 일들, 전도의 위대한 기적들, 우리의 삶이 성숙하는 위대한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인해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